친구들 하이요. 하이요. 오늘 영영이 선생님하고 동료 교실 할 거예요. 영영이 선생님 동료 제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오늘 할 동료는요. 옹달쌤. 네, 옹달쌤 알아요? 네, 알고 있어요.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자가 됩니다. 왜 부자가 되지? 거기서요. 할아버지가 금이랑 은 줘요. 금도끼, 은도끼. 네. 부자가 되는 옹달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네. 깊은 산속 옹달쌤 산책하러 가지요. 아니요. 누가 와서 먹나요? 공기가 맑아요. 아, 산책하러 갈 거예요? 네. 배가 툭 튀어나오셨으니까 살을 빼야겠다. 맞아요. 나도 배 튀어나왔으니까 같이 가셔야겠다. 같이 가시죠. 그러면 그렇게 바꿔서 깊은 산속 옹달샘 산책하러 가지요. 맑고 맑은 옹달샘 운동하러 가지요. 여기도 누가 와서 먹나요? 내가 와서 먹지요. 또 운동하러 갈 거예요? 네. 산책하러 간 김에 운동도? 운동하다가 목마르면 물도 마셔요. 아, 맞아요. 그럼 그렇게 바꿔서 맑고 맑은 옹달샘 운동하러 가지요. 새벽에 토끼 고기 맛있겠다. 토끼 고기가 왜 맛있어요, 갑자기? 산토끼 맛있어요. 자꾸 친구들 동심 파괴할 거예요? 동심? 똥심이 아니고 동심. 농심. 농심 나구리. 다시 토끼예요. 토끼 고기 아니에요. 다시.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눈곱 대고. 눈 비비고 일어나. 눈 비비고 눈곱 대야 돼요. 눈곱 대야 돼요? 네. 눈곱 있으면 놀리니까. 맞아요. 그럼 그렇게 바꿀게요. 네.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눈곱 대고 세수하러 왔다가 응가하고 가지요. 응가가 여기서 왜 나와요? 세수하고 응가도 해야 돼요. 아침이니까. 모닝똥은 좋아요. 모닝똥 해야 돼요? 네, 건강해요. 모닝똥 한다는 건 장이 건강한 거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바꿔서 보실게요. 유산균이니까 바뀌어요. 응가하러 왔다가 쉬만 하고 가지요. 아니, 세수하러 왔다가 응가로 바꾼다면서요. 또 왜 응가예요? 아니, 응가도 하고 응가도 하려는데 쉬하면 하겠어요. 아, 그래요? 응가만 하려고 했는데 쉬만 했다고요? 네. 아이, 더러워. 다시 세수하러 왔다가 응가하는 걸로 할게요. 세수하러 왔다가 응가하려고 했다가 쉬만 하고 갔어요. 네, 아무튼 이 마음대로 하세요. 네. 네. 응가하러 왔다가 쉬만 하고 가지요. 네, 이렇게 바꿔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산책하러 가지요. 맑고 맑은 옹달샘 운동하러 가지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눈곱 대고 세수하러 왔다가 응가하고 가지요. 응가하러 왔다가 쉬만 하고 가지요. 네, 지금까지 더러운 용용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료 교실이었습니다. 빠이용. 장이 건강한 용용이 선생님이었습니다. 빠이용.